이 과장의 스포츠 블로그 스포츠원입니다. 여자 배구에서 안 좋은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김산희는 얼마 전 흥국생명과의 경기전 인터뷰에서 손아범 감독이 야, 너 김산희 대답 안 해? 라고 했다면서 저도 제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업적이 있다.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무단이탈에 대한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김산희가 배구 선수로서의 업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V리그 최고의 세터 자리를 두고 라이벌 2호이 선수와 다툴 정도로 최고의 선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여자 국가대표가 4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이룰 때 국가대표 주장으로 당시 배구팬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기도 하였고, V리그 최초 만회의 세트 성공부터 12,000회까지 최초의 세트 성공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호희 선수는 선수 생활을 더하면서 15,000회를 넘기면서 김산희는 통산 12,023회 세트 성공으로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2014-15 시즌 우승할 때는 챔프전 MVP를 수상하였고, 2016-17 시즌 베스트 7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16-17 시즌 개인 통산 세 번째 우승을 하면서 은퇴를 하였는데, 문제는 연구결번입니다. 김산희가 현재 소속팀인 IBK 기업은행 배구단에서 뛴 시즌은 말년에 뛴 3시즌밖에 되지 않음에도 은퇴와 동시에 그의 등번호 9번은 영구결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구 같은 종목에서 영구결번이 되려면 최소 15년 이상 한 팀에서 뛰면서 엄청난 커리어를 쌓아야만 가능한데, 고작 3년밖에 뛰지 않은 팀에서 영구결번을 주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IBK 기업은행과의 관계가 보통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구결번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구단과의 밀접한 관계임은 이번 사건으로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코치가 무단이탈을 하였음에도 징계는 없고 감독 대행으로 영절을 하였으니까요. 영구결번 문제는 다시 후술하고, 인터뷰 때 말한 업적은 선수 때의 업적이고 본인은 당시 코치였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코치 경력은 고작 2년밖에 되지 않는 초보나 다름이 없는데 업적을 들먹이면서 자신을 높이는 모습에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미 김산희의 마음속에는 자신은 2년 경력의 코치가 아닌 감독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다만 영구결번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배구에서는 김산희뿐만 아니라 라이벌 이호희도 영구결번입니다. 두 선수 모두 V리그를 대표한 최고의 세터였다는 것은 인정하나, 사실상 두 선수 모두 영구결번을 받을 만큼 팀 내에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명예의 전당이 나중에 생긴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김산희는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사실 배구계에서 영구결번을 받을 만한 선수를 보자면 삼성화재를 엄청나게 우승시킨 김세진, 신진식 선수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산희는 2016년에 V리그 베스트 7에 선정되었고, 조성환은 2017년에 세터로서 V리그 베스트 7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여자 배구 이슈의 중심이었던 이다영 선수는 세터로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V리그 베스트 7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세터들이 이렇게 이슈의 중심에 있는 건 팀에서 주전 세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파워게임에서 늘 우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산희가 본인의 입으로 자신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 것 자체가 너무 자신이 우월함을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결론은 김산희의 선수 생활 업적은 인정받아야 하지만 코치 경력은 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본인이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구결번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장의 스포츠 블로그 스포츠원이었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